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김영일님의 사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님은 사진을 17장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사진 각계마다 제목을 붙이셨어요. 사진 각장 각장의 제목을 붙이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물론 이제 아마추어들은 다 그렇게 자기 사진에 제목을 붙이는 노력을 하죠. 사진이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사진 찍고 현상하고 후보정하고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어느 정도 숙련이 되면 그걸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목을 붙이는 것이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해본 경험 있으시죠? 그래서 제목을 붙인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는 큰 17장의 사진을 통째로 제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통째로의 제목. 근데 이분은 낮장낮장마다 제목을 붙여서 보냈습니다. 다음에 보내실 때는 포트폴리오 15장, 뭐 17장 여기에 그 전체의 제목을, 그러니까 15장이면 15장의 사진이 위에 있는 통 큰 그 제일 위에 있는 제목, 헤드라인 제목에 맞춰서 주제가 거기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자고 여기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마지막 난관이죠. 그 난관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으면 한 사람의 작가로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오늘은 김영일님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사진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제목은 내일을 향한 몸짓입니다. 사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사진 좋죠? 이분은 사진을 찍을 때 파인더 안을 구석구석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는 것 같습니다. 대충 그냥 뭐 보는 게 아니고 제가 뭐 구석구석 본다는 것은 이분은 파인더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아마추어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두 명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명의 사람에게만 시선이 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에게만 시선이 가기 때문에 밸런스가 깨질 가능성이 확실히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전체를 한 덩어리로 보면서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전체를 한 덩어리로 구성해서 보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주변시로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찍고자 하는 대상 두 사람이 움직임을 정확하게 보고 샷다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야가 되게 너른 사진이죠. 이분은 시야가 넓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의 제목은 삶의 무게입니다. 망치를 들고 고개를 숙이고 가는 노동자의 모습. 삶의 무게가 느껴지십니까? 삶의 무게를 느끼기에는 망치가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그죠? 이분이 찍은 사진 중에 어떻게 최민식 선생님의 사진을 연상시키는 사진이 한 장 나오긴 하는데, 이럴 경우에 삶의 무게, 그러면 그게 걸맞는 무거운 망치를 들고 있으면 어떨까? 그럼 이렇게 말하죠.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니, 그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작은 망치였어. 그죠? 그렇게 대충 말할 겁니다. 그러면 삶의 무게라는 제목보다는 다른 제목을 정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게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 이미지 안에 등장을 했어야 되죠. 다음 사진 볼까요? 하행길.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들,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역시 이 사진도 사진을 대단히 섬세하게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서 한 사람은 내려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배치를 기가 막히게 해서 찍습니다. 화면을 잘 보고 있다는 거죠. 그 화인다를 들여다보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화인다라고 치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보인다고 쳐요. 그러면 화인다를 들여다볼 때 여기서부터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끝으로 보고 대각선으로 보고 다시 이 끝으로 보는, 이렇게 파인더를 자주 보셔야 됩니다. 탁 들여다보는 순간에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거죠.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파인더가 처음에는 한 덩어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없이 그렇게 보는 훈련을 하면 파인더 전체가 한 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그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저는 지금 이걸 보면 이 파인더 전체 한 덩어리로 보이면서 주변 시로 모든 것이 다 보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 파리가 한 마리 날아들어오든지 모기가 한 마리 날아들어와도 그것도 인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어떤 점만 딱 보고 있으면 그 점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전체가 보이지 않고 바란색 깨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실 때 Z자로 이렇게 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하면 주변 시도 발달되고 전체 파인더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노동의 흔적. 이 사진은 제가 최민식 선생님의 사진 한 장이 생각나는 사진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최민식 선생님은 이런 근육질의 남자가 해머 망치 있잖아요. 해머 망치, 큰 망치, 쇠가 큰 거, 그거를 다 걸치고 물끄러미 카메라를 최민식 선생님이 찍으시는 카메라 렌즈를 보던 그 사진이 생각납니다. 이것도 노동의 흔적인데 노동하는 아저씨의 근육 그리고 나이 먹은 아저씨의 그 구겨진 피부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연륜의 색깔입니까? 연륜의 색깔. 이 사진은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대단히 극적인 사진들과는 약간 다른 비켜서 찍은 사진이네요. 이 사진도 조금 전에 사진과 유사한 느낌으로 차라리 저쪽 건너편에 가서 이 노동하시는 분의 표정이랄 그럴까 몸의 표정이 좀 더 드러났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쁜 걸음. 이건 이것도 바쁜 걸음이죠. 이 쟁반에다가 점심상을 들고 입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을 보면 가끔 묘기 정도의 수준의 아주머니를 볼 수 있어요. 그게 쟁반이 하나가 아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아홉, 10개 정도를 이렇게 입고 가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좀 드라마틱하려 그러면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가 사진 안에 찍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뭐 이것도 나쁜 사진은 아니에요. 좋지는 하지만 역시 드라마틱한 요소가 있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보게 되잖아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시선을 끌 수 있는 대상을 찾았더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수리하시는 손, 그죠? 시계를 수리하는 손. 아마 시계를 수리하시는 분은 대개 눈에다가 돋보기 있지 않습니까? 크게 확대해서 보면 확대기 같은 걸 끼고 보시는데 그 장면이 하나 더 등장을 하든지 아니면 그 장면과 시계를 수리하는 손이 동시에 있었으면 좀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려면 그러면 화각을 더 낮추어야 되고 화각을 낮추고 밑에서 치켜 올려서 손과 그 아저씨가 끼고 있는 돋보기의 상관관계가 이렇게 찍혔으면 좀 더 드라마틱한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세월의 흔적, 장부인 것 같아요. 그죠? 장부에다가 치부책이라고 그러는데 그날그날 한 일이라든지 들어온 오다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적어둔 노동자의 수첩. 그죠? 참 아름답긴 합니다. 일상의 아름다움 같은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아름다운 손. 이거는 재봉질을 하고 있는 손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성분의 손이 정말 곱고 아름답네요. 놀랄만치 손이 곱습니다. 젊은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을 하신 분 치고는 손이 참 예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봉질을 하고 있어. 전가 뭔가 하나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당장 찾아내기는 힘드네. 그죠? 구도. 구도. 예, 이거는 좀 비약적 제목이긴 한데 쇠를 다루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을 촬영하고 구도라고 했습니다. 뭐 구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 0. 뭐 나노미터 정도의 그 두께라든지 그런 거를 깎아내잖아요. 우리나라의 거의 뭐 신의 손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능공들은 그런 걸 보고 있으면서 아니야 구두의 길이나 이거나 별 다를 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작업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작업장인데 여기에 보이는 오른편에 보이는 문이 조금 안에 있는 기계들과 난리고 입은 아저씨의 톤과는 약간 다른 톤이잖아요. 그렇다면 문의 톤을 좀 낮춰주든지 아니면 좀 더 왼쪽으로 돌아가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이 작업하는 아저씨의 옆모습, 옆 얼굴이 좀 보이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야 될 건데 물론 뭐 간격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선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손 정도에서 클로즈업을 하고 왼쪽에 보이는 전등,
과 손 정도에서 클로즈업을 하고 마감을 하면 좀 더 드라마틱한 사진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손길. 오랫동안 이발을 하신 아저씨의 이발하시는 모습이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참 어중간해요, 이 사진도. 그러니까 이제 이 들쭉날쭉 한다는 거거든요. 위에는 사진들이 정말 좋다가 밑으로 가면 갈수록 사진이 조금씩 다운되고 떨어지는데, 이 사진도 만약 이 상황에서 거울과 같이 나왔더라면, 그럼 거울을 찍으면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자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찍히고 있는 아저씨, 머리를 깎이고 있는 아저씨, 그 아저씨 아마 눈을 감고 이렇게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랬으면 좀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되었을 거고, 화각도 레이어가 여러 장 걸려서 볼 곳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업이네요, 업. 아, 이거 사진 참 좋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무슨 매크로 렌즈가 아니어서 이렇게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진을 찍으러 갈 때는 매크로 렌즈 105mm 정도가 엄청나게 파워를 발휘합니다. 사실 이 사진은 세워서 저 어른의 오른쪽 눈에 끼고 있는 확대경과 손끝의 클로즈업 그리고 시계, 이것만 딱 잘라서 사진을 찍었더라면 정말 드라마틱한 사진이 되었을 건데, 이 어른이 쓰고 있는 잡단 옆에 있는 장비들도 함께 등장을 해서 어른이 하고 있는 일에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어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진의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들어갔으면, 여기까지 들어갔는데 조금 더 갔으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정말 좋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모델도 정말 좋네요. 이 모델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진 찍을 때는 모델이 80% 이상을 정한다. 드라마틱한 세월을 느끼게 하는, 오랜 세월을 느끼게 하는 모델이 있고, 그 모델이 그 연세에도 작업을 하고 있는 광경, 그것이 클로즈업이 되어 있으면, 이 그림인데 한발 아깝습니다. 온 듀리, 근무 중이라는 뜻이네요. 이분은 자동차 주차 요원이신 것 같습니다. 주차 요원. 글쎄요, 사진이. 조금 더 차라리 아저씨한테 허락을 맡고, 아저씨 사진 하나 찍읍시다, 이렇게 해서 아저씨가 들고 계시는, 손에 들고 있는 그 계산기라든지 전화기 뭐 이런 거에다가 그런 걸 차라리 클로즈업 하고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오른쪽에 나무도 이 아저씨가 하시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무작정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오른쪽에 필요 없는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도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죠? 이 아저씨를 좀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화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이렇게 가림 때문에 이렇게 세워놨을 수도 있는 거죠. 자기가 일부 선택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당위성이 보는 가운데 느껴져야 되는데, 글쎄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네, 협업. 앞에 사진들과는 달리 뒤로 오면 오를수록 사진이 좀 맥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15장, 16장, 17장 이렇게 보내면 그게 탱탱한 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탱탱한 긴장이 있어야지 보는 저도 즐겁지 않습니까? 다음에 또 뭐가 나올까? 이야, 이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느낌인데, 가면 갈수록 김이 좀 빠지는, 아니, 김영일님에게는 조금 송구한 얘기긴 하지만, 편집할 때 말이죠. 차라리 앞에다가 몇 장 강력한 사진을 넣고 중간에 조금 힘 빠지는 걸 넣고 마지막에 또 탱탱한 사진을 넣었으면 보는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앞에 좋은 사진만 넣고 뒤에 이렇게 자꾸 힘이 빠지는 사진을 넣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혹시 이런 얘기 아십니까? 두 나라의 왕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제 말 경기를 시키는 거예요. 경마 경기. 그런데 맨날 이 A라고 하는 왕이 B라는 왕한테 집니다. 그러니까 그 재상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첫 번째 잘 못 뛰는 말을 내십시오. 잘 못 뛰는 말을. 그 두 번째 최고로 강한 말, 세 번째 두 번째로 강한 말, 네 번째 세 번째로 강한 말을 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항상 저 비왕이 가장 강한 말을 낼 때 자기도 가장 강한 말을 해서 항상 지는 거예요. 이 왕이 이 말이 세니까. 이걸 순서를 뒤집어서 제일 빨리 뛰는 말이 뛸 때 제일 못 뛰는 말을 내시고, 2등째로 뛰는 말을 낼 때 걔보다 나은 우리 집 2등말. 얘는 1등말. 1등말은 얘보다 낫거든요. 2등말보다는. 그렇게 뛰면 이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승부수를 내십시오 하는 게 이제 일의 편집이죠. 이것도 보면 그런
그런 재치라 그럴까? 편집하는 노하우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공부합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때 편집하는 법에서 어떻게 해서 이 리뷰하는 사람이 감동 먹게 할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사진이라는 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15장 사진이 전부 다 퍼펙트하게 좋을 수는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15장 사진을 예를 들어 편집한다고 치면은 한 5장 정도 강력한 사진이 오다가 한 서너 장 정도가 그러다 약간 숨을 쉬게 해주는 사진도 필요하고 그리고 반전되어서 다음 조금 약한 사진들이 들어왔다가 다시 숨을 쉬게 했다가 다시 강력한 사진을 끝을 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편집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김영일님은 편집 방법보다는 17장의 사진을 우선 리뷰 받는 게 마음이 급하셔서 이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진. 연지 가꾸기. 연못이다. 그죠? 연이 있는 못에 연지를 가꾸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사진 참 좋아요. 그죠? 제일 마지막 한 장의 사진으로 좀 마감을 좀 잘 하신 느낌이 듭니다. 근데 15, 16쯤에 또 역시 강력한 사진들이 등장했으면 전체적인 편집의 흐름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진은 각계의 사진의 제목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총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뭐 전체적으로 이해는 돼요. 저는 이해는 되지만 역시 그거는 작가가 제목을 정해줘야지 그 제목을 통해서 그 제목의 문을 통해서 그 제목의 문을 통해서 작가의 창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는 거거든요. 그럼 작가의 창을 통해 들여다보고 아 작가가 이런 의도로 이걸 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그 다음에 작가의 창을 걷고 나의 창으로 또다시 들여다보는 거죠. 그죠? 근데 작가님은 김영일 작가님은 자신의 창을 자신의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보는 거죠. 그죠? 작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자기는 어떤 의도로 이런 작품을 했다 이런 정도의 자기 의사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죄 뭐 이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니 인간이 의식적인 무슨 행위를 해놓고 무죄가 뭐냐 무죄가 넌 숨 쉴 때 그러면 무죄로 숨 쉬냐? 숨도 목적이 있어 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기 제목을 정해보는 것 그게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거 공부하자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내실 때는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 큰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영일님의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